미국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홍성태 교수님이 이쪽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12년부터 거의 36세, 35세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제로는 책으로 만나는 우리 홍성태 교수님의 제가 교수님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제가 정말 심플하게 우리 애정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교수님이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는데 저 애정님들만 철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가 막 하면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니까 못하게 들어요. 그래서 제 애정님들을 철저하게 저 애정님만 생각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도 당시에 6, 7년 전에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도 아웃풋으로 실제로 도출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마케팅 원론 수업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런 우리 당장 매출, 이런 진짜 생존 마케팅을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 브랜딩의 활용 점쟁이 홍 교수님 걸 빼왔고요. 그래서 이론 쪽도 저는 현장 중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이 학문적인, 이론적인 것도 절대 무시 못한다. 그래서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해가 쉽게 홍 교수님 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팩트보다 스토리적인 걸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뭐홍 교수님 아시겠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부터 뭐 매거진피 이런 거 참여부터 수많은 기업들 여기 열거를 못해요. 뭐 LG생활공업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으시고 지금은 이제 모비브라는 그 기관을 이런 따로 은퇴하시고 이거 기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쓰면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런 나음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나음보다 다음이라는 그 책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아쉬운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다름을 어떻게 만들어가나 또 시작한 게 배달의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배민다움도 꼭 보시면 좋겠고 배민다움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 기업이라면 모든 데가 이렇게 롤러코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LG생활건강이라는 데는 계속 우상향만 했거든요. 그거를 쓴게 그로잉업의 키움이라는 거를 키워드를 꺼내셨고 다음 책에 곧 나오실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이걸 올렸거든요. 맥도날드 파운더 영화 꼭 보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숫자는 우리가 이 열정에 열심히 하려는 삶에 대해서 나이는 아무리 그 중요하지 않잖아요. 레이크로그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 CEO인 이분도 53세 시작했고, 2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하면서 총 6,000개를 운영하시면서 나중에는 본인 매장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72세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를 해요. 이 맥도날드의 결국 성공 사례 중 핵심 코어는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쇼 비즈니스다. 이렇게 해서 김승우 회장님도 갑자기 이거를 좀 카피를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컨셉은 이게 QSCNV라고 하는데 이게 Q가 퀵이에요. 빠르게, 스피드하게. 그래서 맥도날드 가면 본인들이 아, 네. 불고기 버거 두 개, 아이스크림 두 개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C는 서비스, C는 클린, N, V가 밸류예요. 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맥도날드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타르탈에서 성공한 그 접목시켜서 비결이 있는데 그걸 차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햄버거 이 맥도날드가 햄버거 이 맛으로 결국 경쟁으로 구도에 싸웠다면 결국 맥도날드의 햄버거 하면 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품의 경쟁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이 책에서 말하는 거를 브랜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총 14가지 브랜드 법칙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살의 중심이라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술술 익히고, 그래서 강점 스트렝스는 이 브랜드와 연관된 본인의 경험을 쉽게 토대로 재밌게 설명을 해줬고, 크게 두 가지 축을 나눕니다. 하나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곱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7C를 이분이 이제 만드셨는데, 고객 지향성, 응축성, 창의성, 지속성, 조화성, 일관성, 보완성.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얘기할 텐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열거하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고객 지향성이라 하면, 브랜드 컨셉을 잘 도출하려면 이런 지향적인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이 고객 관점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이 얘기, 그러니까 브랜딩 책을 한 5권만, 6권만 보더라도요, 중첩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씩 다시 애쿼지션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What이나 how를 얘기하기 전에 왜? Why? 왜 우리가 우리의 이 프로덕트 제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은 우리라고 하시죠. 우리는 고객들의 이런 니즈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브랜딩에서도 이 고객의 니즈와 함께 고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에서 바라봐야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이 표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뭐 책을 안 보셨어도 이해가 쉽게 되게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른 업의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거 다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의미가 있는 게 맨날 사람들은 이 기업에서는 이 제품의 관점에서만 얘기해요. 이 엠트랙도 미국 철도회사도 맨이 철도 이야기만 뭐 철도의 기능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시장의 고객의 퍼스펙티브 관점은 빠르고 편리함이 먼저였거든요. 네, 그래서 맨 무엇을 얘기하잖아요. 이 콜롬비아에서 이 콜롬비아 영화사도 망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늘 영화만 생각해. 근데 하지만 진짜 고객이 바라는 거는 인조의 재밌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소니도 마찬가지로 전자 제품 그런 거 기능적인 거 무엇을 어떻게만 늘 얘기하는데 이런 즐거움을 또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홍 교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아주 열광을 했던 그 크루즈 여행도 이들은 추억을 팔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건져도 오늘 돈 저기 뭐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와 근데 이 시가 난 너무 좋았어요. 이 르베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옷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세련된 의상, 멋진 스타일, 그리고 매혹적인 외모를 팔아주세요. 나한테 보험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마음의 평화와 내 가족과 나를 위한 안정된 미래를 팔아주세요. 내게 집할 생각은 마세요. 대신 안락함과 자부심, 그리고 다시 팔 때의 이익을 팔아주세요. 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시를 처음 봤거든요. 좀 그리고 나한테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 아이들의 행복하고 멋진 시간들을 팔아주세요. 나한테 비행기 티켓 팔아주지 말아주세요. 대신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고객의 관점에서 봤던 업을 한마디로 응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을 이렇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막 파편들을 나열하지 말고 압축을 하라는 거예요. 압축, 응축. 그래서 여기서 응축이라는 것은 짧게 줄이는 것이 아닌 이런 팀원들에 속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줄이는 것이 아닌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장점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팀원들에게 이런 장점,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을 파악하고 고객들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래서 창의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컨셉을 응축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이 크리에이티브적인 표현으로 전달 능력이 내보내는 것도 정확히 중요하다. 그래서 볼보의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의 이게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를 리드해야 고객들에게 왓투세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말해줄 것이냐 이거를 얘기합니다.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안에 또 실제 재밌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니까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넥스맥주 사례가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 원하는 맛을 오비가 찾았대. 깨끗한 맛, 젊은 맥주, 좋은 보리. 이렇게 해서 뭐 해링턴 보리, 뭐 마시백. 그래서 이 넥스에 계속 실패 사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뭐, 여기 브랜드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광고를 통해서 700억을 썼대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가감없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브랜드가 되는 거죠. 자, 조화성의 얘기를 또홍 교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컨셉 하에서 브랜드를 확장하고, 포폴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또 창출하고요. 어떤 비즈니스 간의 이 품목 간의 조화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실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배민이 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배민이 이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터널 브랜딩을 있기 때문에 토스라든지 많은 기업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기업 문화에 대해서 클래스 101도 제가 기업을 갔었는데 그 기업 문화에 대해서 이팀 스피릿 정신이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기업 문화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는 이 팀원 구성원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과 희망을 줘야 되고요. 이 비전과 희망을 담은 리더는 그 상상력을 실천으로 옮기는 리더의 모습, 구성원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배를 제대로 이렇게 생택지 배를 한 얘긴데 억지로 만들려고 일꾼들에게 목재를 일일이 그렇게 지시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시키지 말래요. 대신 저 끝없는 망망대해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택지 배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컨셉을 함께 공유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고, 아, 나이말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컨셉은 비즈니스의 정신적인 기둥이래. 와, 진짜 홍 교수님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그홍 교수님이 그래요.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삼성 LG를 보고 이제 언젠가 우리 저 애플 따라잡을 날이 오지 않겠냐? 않겠어요? 뭐 이렇게. 근데 한국은 그 당신의 회사가 무엇을 하나 회사를 물어보면 한국 기업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임원진들이. 하지만 애플 직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확고한 컨셉이 구성원들끼리 이 합치가 되게끔 같은 방향을, 그러니까 같은 이 비전과 목표를 같은 곳을 이렇게 바라보게 할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대부분 지금 기업이 그런 거죠. 나도 이 부분은 성찰하고 부끄럽지만 같이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 홍 교수님이 당시 어디 이때 외국에 계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아무 감흥 없이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뭐, 5일장인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 국가의 날인데, 저 왕세자비가 죽었는데, 사망을 했는데, 화물칸에 나온 거예요.
승객칸에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홍 교수님이 깨달음을 얻었죠, 여기서. 아, 컨셉 없는 제품은 영혼 없는 인간과도 똑같구나. 결국, 왕세자비가 최고였지만, 결국 당신도 죽으니까, 사망하니까 결국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물 지급을 결국은 받게 되네요. 육신만 있고 영혼만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죠. 스타벅스도 그러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재밌게 풀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마케팅 1.0 시대에서 3.0 시대를 여기서 홍 교수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1.0 시대 때는 인간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시기였다면, 2.0 때는 이제 감성을 움직여 행동을 유발하고, 3.0 시대는 영혼과 교감.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이것도 지금 우리 팬덤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 교수님이. 그래서 이 필립 코틀러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결국은 이런 마케팅 홍수 시대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단순히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가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까지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이어져서 팬덤 경쟁의 페노크로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게요. 그냥 우리 자기 성장이라 하자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하는 건 결국은 컨셉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랜드 체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7가지의 이제 여러 방법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의미의 재미를 더하다는 부제를 얘기하는데요. 결국 마케팅 중심은, 브랜딩은 브랜드 컨셉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는 실제 체험하는 것으로 또 나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셉과 체험으로 나뉘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체험 쪽 요소에 더 밸류를 느끼면서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한다. 그래서 포지셔닝 전략에서 뭐 하이 프라이스를 받는 어떤 전략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로 홍 교수님이 얘기를 해요. 원두를 경험했을 때는 5센트고, 그게 맥심이나 뭐 맥스웰이나 10센트, 그다음에 일반 카페에서 제공했을 때 60센트, 스타벅스라면 5달러를 경험하고 체험의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런 것들은 브랜딩에서 간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놀이동산이고 제품은 나갈 때 사가는 기념품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 기념품만 사게 하려고 하잖아요. 팔게 하잖아. 계속 팔려고만 하잖아. 자, 그래서 저 7위, 이 브랜드 체험에 대해서 1을 또 이렇게 어떻게 딱 절묘하게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먼저 비본질적인 요소에서는 결국은 제품의 속성이나 특징, 이 본질적인, 제가 말했던 그 원단에, 옷의 원단에 담긴 시실에 대한 이 본질적인 중심 요소에서 관점에서 벗어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심리 만족, 비본질적인 주변 요소가 중요하다고. 이때 중심 요소는 니즈를 얘기를 하고 주변 요소는 원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추가 너무 중요한 거를 얘기합니다. 이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는 니즈를 생각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원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국 여기 이홍 교수님이 얘기한 게 여기서는 사회적 지위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가 나오는데, 제가 좀 좋았던 건이 사회적 지위 욕구가, 이 원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적 지위 욕구도 있으시잖아요. 이를테면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도 왕관이, 이 여러분 기능적인 거는 왕관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대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저도 넥타이도 마찬가지고, 넥타이가 제가 3, 40만 원짜리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넥타이는 안 차도 돼요. 이때 제가 7, 8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엄청 소름 돋았거든요. 넥타이도, 그러니까 이 원초의 욕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선글라스, 가방 등, 그러니까 뭐 비기능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욕구의 비기능적 욕구에서 본다면 수요나 가격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 욕구, 개성의 표현, 소속감의 욕구, 자기만족. 뭐 자기만족의 욕구는 뭐 여러분들 꼭 샤넬이나 루이비통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에 꼭 가방은 그런 가방 비슷한 거 세네 개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욕구, 그 욕구를 건드려서 얘네들이 가격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건 상술이죠. 저는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성적인 요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좋아서, 머리는 좋아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고요. 마음은 구매해야 될 욕구를 찾아준대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이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머리는 좋아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고, 마음은 구매해야 될 욕구를, 그러니까 니즈와 원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성공한 사례가 뭐 다시다라든지 초코파이, 보일러, 경동보일러, 나비엔 아시죠? 그래서 당시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경동보일러도 엄청 성장을 했죠. 제가 홍 교수님한테 너무 제가 놀라웠던 거는 그거를 팔정으로 이해하는 브랜드 경험을 만드셨어요. 나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이 교수님이 독창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카피를 어디서 오신 게 아니라 난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문화를 8가지로 그걸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딩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술적이고 어떻게 고객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 팔정 이 컨셉으로 이해하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시간에 이 8가지에 대해서 감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하얀 꽃이라면 저 안에 저 사진 봐보세요. 빨간 꽃 하나 보이죠? 저 빨간 꽃처럼 고객이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게 이게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건 후천적이거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노력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디자인적인 요소도 심미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국 기능은 효용을 중시하고 느낌은 감각을 중시한다. 야, 너무 좋지 않나요? 유틸리티를 중시하는데 결국은 이 느낌, 이 센스 감각을 중시한대요. 디자인은 상품과 여러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또큰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여러분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 거 봐보세요. 영상 되게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중요하긴 하지만 디자인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이런 심미적인 요소에서 여러분 앱솔루트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전 세계 럭셔리 브랜드의 순위에서 1위를 한 까닭도 그거인 것이고요. 그래서 보드카 특성상 이 디프런트 차별화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 맹물과 같은 알코올이 어떻게 브랜드 1위로 될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디자인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필요하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적인 요소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좋아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브랜드는 스토리를 남긴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써보시겠어요?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 스토리에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로마나 옛날 이야기라든지 고전,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와도 아직도 지루하지 않고 무미건조하지 않는 것들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인식에서 갈망의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인식에서 갈망의 단계로 넘어간다. 인식은 기억이 되는 것이라면 갈망은 끊임없는 욕구를 함께 찾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의 스토리를 통해서 고객이 인식을 하고 그것을 결국 인지하고 기억을 뛰어넘어서 원하는 갈망으로 갈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게 이게 팬덤 경제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이 전략과 전술이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 여기 말고 팬덤 경제학 다음 책에서 여러분.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얘기를 이제 하는데 결국은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나의 펄슨, 피플 그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소비자들과 희노애락과 함께 VALS를 파악하라고 하는데 VALS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Value and Life Cycle이라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A가 and예요. Value and Life Cycle을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가 이 브랜드 간의 경쟁에서 승패를 좌우한다. 와, 이말 너무 좋죠? 자, 이거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슈머는 제품을 구매하는 이들이고, 피플은 하루를 즐겁게 살려는 이들이다. 그래서 AIO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전반적인 하루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수님 말해서 AIO라고 저희 종종 얘기해요. 저희 경영학 용어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24시 액티비티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무엇에 흥미로운가? 인터레스트. 그다음에 세상의 이슈에 대한 이게 O가 오피니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우웨스트 항공, 홍 교수님이 직접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폰의 성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잡스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 우리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잡스는 본인이 정장을 벗어 던지고 결국 이런 잡스가 타깃 소비자들의 면밀히 이걸 관찰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리고 편집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결국 창출해냈고요. 에고에 대해서 이제 자아 요소에 나오거든요. 결국 브랜드도 사람처럼, 인간처럼 살아있는 자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체성은 식별하는 도움을 주고, 이 인성은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자아를 통해서 브랜드가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게 되고요. 이 자아가 여기서 페르소나 나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항상 부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크게 다섯 가지 페르소나 나오는데 나와 맞는 페르소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죠.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식별하는데 아이덴티티에서 인성 페르소나로 그래서 정체성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성은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일곱 가지 브랜드 컨셉 구성 요소 중에서 결국 이 브랜드 컨셉을 영혼에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7, 8년 전에 이 책을 이때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왜 컨셉을 영혼에 비유했는지 알것 같고요. 결국 저는 이제 이 홍성태 교수님이 진짜 필립 코틀러, 세스 고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늘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NG,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우리의 이영원님 브랜드 컨셉을 계속 끊임없이 호동이와 함께 우리 애정님들과 함께 계속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BICI 이런 로고 네이밍 이런 게, 그러니까 브랜딩 회사를 검색을 하면 이런 뭐 디자인 업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슬로건 이미지 이런 게 잔상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고객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체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그러면 중요한 얘기니까 이 질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